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롱나무, 백일홍나무가 지금 한창 피어서 지금 한창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위에 베란다에서 아래를 보고 뜨고 있습니다. 보고는 저는 핑크색이고 약간 핑크색이고 여기 꽃분홍이에요. 꽃분홍이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어제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이 비가 오면 이 꽃술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쭉 늘어졌었는데 또 하루 이렇게 해가 반짝 나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이 나무가 이쪽으로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크고 이쪽으로 쏠려요. 저쪽 뒤쪽은 꽃이 아직 덜 피었는데 이쪽이 햇빛이 피는 쪽으로만 막 너무너무 활짝 피었어요. 조금도 활짝 피는 우리 배롱나무는 연분홍, 진분홍, 꽃분홍 세 가지 또 아주 진한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있고 보라도 연보라, 찐보라 그리고 하얀색 네, 그렇게 연분홍, 꽃분홍, 진분홍 연보라, 진보라, 하얀색 지금 거의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이제 꽃분홍하고 그리고 이 꽃분홍하고 연분홍 두 가지가 있어요. 하얀색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좀 하겠어요. 하얀색이 의미네요. 네. 하얀색은 이렇게 단넘으로 이렇게 이제 하얀색은 이게 눈이 눈길은 안 가는데 네. 빨간색보다 빨간색은 이게 눈이 뛰잖아요. 100일 동안 3개월을 이제 둘게요. 하얀색. 수국 종류에 나는데 이렇게 위로 꽃을 쓰고 맨 끝에는 하얀색, 밑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면서 이제 지는 거예요. 아, 뭐 이건 종나무도 아니고 뭐 하여튼 하나 나무하고 위에 여기 배롱나무 작은 거를 또 하나 넣어주셔서 했고 저 아래 수국. 3번 꽃이 자랐어요. 하얀색으로 핑크색이 피었고 금전은 그리고 깻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좀 노란색이 이것이 신선초. 신선초가 이렇게 노란 꽃을 또 피워요. 호박은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보이질 않네요. 그러면 자서엽 빨간색 깻잎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깻잎 올해는 깻잎을 이 마당에다 심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즐겁게 많이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따도 매일매일 뭐 나오니까. 예, 이, 여기는 베이즐이라고, 바질. 그거는 피자에도 넣어먹고 여러가지 했는데 잘 먹게 되질 않더라고. 냄새가 좀 강해요. 깻잎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냄새가 강해도 잘 먹는데 바질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스무디 해야 되나 아직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연분홍 치마가 날리는 게 아니라 연분홍 꽃분홍 진짜 예뻐요. 아,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아주 진한 아주 빨간색을 제가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랄지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분홍도 이뻐요. 예, 꽃분홍 위에서 내려다보는 꽃분홍 배롱나무. 네,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린